좀 숨기고 싶은 그런 고민 뭘까요? 윗가슴이 없고 조금 처진 편인데 모유 수유가 딱 끝나고 나면 약간 이게 현타가 올 정도로 요 윗가슴이 진짜로 없어지니까 우리 이제 그만 브라 정착합시다. 편안함 보장, 핏 보장, 볼륨 보장. 진짜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안녕 여러분, 자부예요. 한동안 날씨가 너무 춥더니만 요즘 너무 살랑살랑 거려 지갑 열리는 그런 날씨 있잖아요. 바야흐로 쇼핑의 계절. 오늘 추천템은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감동템인데 특히 30대 이상인 자랑이들은 눈을 완전 크게 뜨고 봐야 합니다. 이거 공감 100%? 천퍼? 아마도 이번 영상은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보실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서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좀 숨기고 싶은 그런 고민 뭘까요? 바로 저기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 있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슴이 좀 처지는 건 아시죠? 내 잘못이 아니고 중력 때문이야. 그래, 내 얘기다. 그러시고 계시죠? 특히 저처럼 육아맘이라면 너무너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이를 낳으면 사실 가장 먼저 가슴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차라리 모유수유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모유수유가 딱 끝나고 나면 약간 이게 현타가 올 정도로 진짜 좀 초라해진 가슴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풍선을 막 크게 불었다가 바람이 싹 빠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딱 그 느낌입니다. 임신 전에는 원래 가슴에 좀 탄력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가슴이 막 처진다 이런 거를 진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 낳고 모유수유 딱 하면서 중력의 힘을 완전히 느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그냥 주르륵 흘러나가는 거예요. 힘이 너무 없으니까. 진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냐면 애 낳고 거의 한 3-4년은 잘 때도 와이어 있는 브라를 하고 잤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브라를 안 차고 있으면 가슴이 더 처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 윗가슴이 진짜로 없어지니까 가슴이 좀 더 작아 보이기도 하고 진짜 제일 불편했던 게 반팔티를 못 입겠는 거예요. 브라 위가 다 떠가지고 제가 그 후들거리는 그런 재질의 티셔츠 티셔츠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가 더 잘 보이는 거지. 근데 저는 또 예쁜 옷 입기 좋아하는 애엄마잖아요. 가슴 이 핏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윗가슴이 좀 뜨고 불편하더라도 계속 와이어 브라를 입었었어요. 수유 브라 같이 약간 좀 편한 걸 입자니 너무 예쁘지도 않고 볼륨감도 없고 진짜 완전 총체적 난국이더라고. 한동안 진짜 이렇게 브라 찾아 산만리를 막 하다가 저한테 맞는 브라 찾아보고 써보고 사람들 후기도 진짜 엄청 찾아보고 제가 또 특기잖아요. 후기 찾아보는 거.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완전 빠진 게 바로 요 베리씨 브라예요. 이구씨엠이나 지그재그에서도 1위 하는 완전 유명한 브랜드라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월간자부에서도 제가 내돈내산으로 추천했었는데 이미 나 쓰고 있다 막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작년 가을 겨울쯤에 광고가 너무 눈에 탁 들어오길래 여기 거 브라랑 홈웨어랑 사서 입었는데 완전 만족하면서 입고 있거든요. 아직도 자랑이들 중에 브라 유목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애엄마 대표로 내 맘에 쏙 든 이 브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우리 자랑이들을 위한 가슴 벅찬 이벤트와 할인도 진짜 빵빵하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달려볼까요? 브라 찾아 달려볼까요? 짜잔! 첫 번째는 베리씨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인 쿨핏 브라 시그니처예요. 지난번에 내돈내산으로 소개했던 화이트 브라가 바로 이 시그니처거든요. 우선 착용감이 너무 가볍고 편해서 요즘 거의 교복처럼 입고 있는 브라랍니다. 진짜 딱 봐도 가벼운 느낌이지 않아요? 이 시그니처는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가끔은 내가 브라를 했나? 까먹을 정도로 답답하지가 않고 진짜 몸에 촥 붙더라고요. 도대체 인기 많은 이 브라는 다른 브라랑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 열심히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패드를 만져보면 몰랑몰랑한 느낌이라 입었을 때 진짜 내 살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편한 건 너무 좋은데 혹시 또 수유 브라처럼 양쪽 가슴 따로 놀고 너무 축 처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That's no no. 여기 어깨선 보이죠? 이 넓은 어깨선이요 밑가슴은 자연스럽게 받쳐주고 윗가슴은 착 이렇게 밀착해서 핏이 진짜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출산하면은 특히나 이 윗가슴이 정말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자연 발화됐어. 근데 윗가슴이 없어도 양쪽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진짜 신기하게 그냥 촥 감싸면서 여기가 뜨지가 않더라고요. 시그니처 후기를 막 찾아보면 들뜸없는 브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탁
입어보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자랑이들 중에 노와이어에 대해서 불신이 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무릎까지 처지는 가슴을 와이어 없이 괜찮겠냐? 가능합니다. 이 브라를 까보면 딱딱하고 불편한 와이어 대신에 3단 실리콘 패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조이는 압박은 없는데 가슴 모양은 정말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기능도 기능인데 베리시가 진짜 컬러를 기가 막히게 뽑거든요. 속옷 뭐 누가 본다고 신경 쓰냐. 내가 보잖아요. 속옷 색상만 바꿔줘도 기분이 달라져요. 시그니처는 색상이 무려 9가지로 다양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착용하면 그냥 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여자인가봐. 우리 엄마들 거기 서랍 한번 열어봐봐요. 죄다 검정, 그레이, 베이지 맞죠? 젊은이들 보면은 기분 따라 막 속옷 색깔도 엄청 다양하게 입던데 우리 엄마들도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예쁜 컬러의 속옷을 한번 들여보세요. 저도 맨날 검정만 입다가 한번 밝고 컬러풀한 걸 입어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게 기분이 좋고 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베리시가 진짜 촉감 맛집이던데 이 정도면 컬러 맛집 추가요. 기본 색상인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는 당연히 있고 코랄, 핑크, 차콜, 브라운 등등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색상이 다양하게 있어서 진짜 머리 아파요. 이럴 땐 그냥 다 사야 되나? 저는 이 코랄 핑크가 최애색인데 이거 딱 입으면 약간 사랑스러운 자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인위적이지 않고 내 가슴에 가장 자연스러운 핏을 찾아주는 브라기 때문에 들뜸없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완전 강추. 시그니처가 시그니처 했다. 나는 볼륨을 좀 더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린 제품은 바로 짠! 쿨핏 브라 볼륨 핏. 이거는 이름에서부터 설명이 끝나요. 말 그대로 볼륨 핏입니다. 가슴이 처지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밑가슴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다른 제품들도 처진 가슴을 커버하기에 좋긴 하지만 이 제품은 특히나 가슴 아래 부분을 정말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살짝 축 처지면서 몸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옷들은 몸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서 여기 가슴 라인이 안 예쁘면 그냥 핏 자체가 별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특히 봄, 여름 옷들 소재가 얇은 옷을 입으면 더 티가 나겠죠? 근데 이 볼륨 핏을 입으면 그냥 기본템 코디도 자신 있게 입을 수가 있답니다. 제가 몸매에 비해서 핏이 좀 괜찮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저의 치트키 중 하나예요. 착용감이 이렇게 편하면서 라인까지 잡아주는 브라가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 말랑말랑한 2.3cm의 물방울 모양 패드가 부자연스럽지 않게 처진 가슴을 잘 잡아주고요. 시그니처 제품과 마찬가지로 와이어 대신 4단 실리콘 패널이 들어있어서 가슴 아랫부분을 단단하면서도 편하게 받쳐줍니다. 항상 이렇게 땅만 보던 가슴을 끌어올리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도톰한 패드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오히려 가슴 모양을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제품은 가슴은 받쳐주면서 여기 부유방까지 이렇게 다 끌어올려서 적당한 볼륨을 만들어내요. 핏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옆면에 보면 다른 제품보다 상당히 넓이가 넓어서 등쪽 군살이나 여기 정말 싫어. 이렇게 잘 끌어모아주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지. 군살 커버까지 돼버리니까 날씨 풀리면은 이런 후드후드한 티셔츠 많이 입게 될 것 같은데 이 볼륨 핏은 무조건 필수템. 그리고 이런 편한 브라들은 빨래하고 나면 진짜 헬이거든요. 분리형 제품들이 많아서 캡 다 분리되고 말려있고 이거 끼우는 거 진짜 귀찮아요. 급하게 나갈 때는 이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고 그냥 우선 일단 끼고 보니까 뒤집어서 한 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체형 브라가 좀 더 손이 가는데 쿨핏 브라 볼륨핏은 이렇게 패드가 일체형으로 들어있어서 빨래하기 너무너무 편해요. 실제로 세탁기에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캡이 막 안 돌아다니고 제자리에 딱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엄마들한테는 이런 게 효자템이지. 볼륨핏도 스킨색 같은 기본 색상부터 트렌디한 컬러까지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취향대로 입맛대로 골라 입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보면은 이 스카이 블루가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뭔가 봄맞이 기분도 산뜻해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진짜 전 컬러 다 사게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하나같이 너무 예쁘니까 자연스럽지만 확실한 볼륨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볼륨핏 완전 강추.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짜자잔. 이거 진짜 저의 완전 최애템인데 편안함과 볼륨을 같이 잡은 쿨핏 브라 볼륨 노 후크. 뒤에 이렇게 후크가 없는 제품이라 등판이 넓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 부들부들한 원단에 와이어 후크 봉제선 이런 거 전부 빼버려서 개인적으로 오늘 제품 소개한 것들 중에 가장 편한 거 하나만 골라봐라 하신다면 저는 이거 노 후크 뽑습니다. 브라를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한데 등하원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모니 친구들 갑자기 놀러 온다고 할 때 브라는 그래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착용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평소에 집에서도 진짜 자주 착용하고 있는데 부들부들한 촉감이 몸을 좀 조이지도 않고 잘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함이 진짜 1도 없더라고요. 입고 벗는 것도 생각보다 진짜 편하고 노후크 브라는 그럼 집에서만 입을 수 있냐? 아니죠. 노후크 앞에 볼륨이 붙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안에 2cm 물방울 모양 패드가 들어있어서 가슴 볼륨 충분히 채워주고요. 어깨끈이 이렇게 두꺼워서 눌리거나 당김 없이 진짜 완전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넓은 백라인이 등을 넓게 감싸서 울룩불룩 보기 싫은 살들 있잖아요. 나이살 먹고 그러다 보면 군살이 생겨가지고 딱 붙는 니트 입으면 핏이 약간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 노후크 하나 입어주면은 싹 정리되지. 거의 보정속옷급으로 라인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래서 내가 애정해요. 진짜 찐 애정템. 보통 노후크 심리스 제품들은 이렇게 늘려서 입고 벗고 하기 때문에 등판 다 늘어나고 약간 꼬질꼬질해지거든요. 여기 뒷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중으로 덧대어서 늘어남을 방지하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정말 섬세하지 않나요? 이 노후크도 일체형 패드라서 볼륨핏과 동일하게 엄마 일 줄여주는 효자템이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은근히 삶의 질을 높이는 거 다들 아시죠? 예쁜데 편하고 가슴도 올려주고 입은 듯 안 입은 듯 필수적으로 사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절대 절대 후회하지 않는 템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지금부터 봄까지 입기 딱 좋은 웜터치 브라탑 스퀘어 넥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입어보고 너무 좋아서 베리시 담당자분께 제가 역으로 이거는 진짜 꼭 넣고 싶다 해가지고 가져온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얼마나 이 제품에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 제품에 진심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저 허리 많이 좋아져서 출근 매일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재택으로 업무 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브라 하기는 좀 귀찮고 안 하자니 썰렁해서 이 제품을 정말 많이 입거든요. 이런 네이 종류가 두꺼우면은 활동하기 진짜 답답하잖아요. 웜터치 브라탑 스퀘어 넥은 어떻게 이게 발열 네이야 할 정도로 제품이 얇아서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조금 허접한 소재인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원단이 무려 80수라 편하면서도 완전 튼튼하다는 거. 모짜 치즈냐고. 게다가 촉감 맛집 어디 가겠어요? 보들보들한 느낌 너무 좋고요. 일하다 보면은 이리저리 좀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저는 스트레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축성이 너무 좋으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집에서도 편하게 단독으로 입기 좋고 네이로만 입어도 좋고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안에 나시 많이 입잖아요. 브라 입고 그 위에 또 나시 입으면 좀 답답하지 않아요? 물방울 모양 패드가 들어있는 브라탑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입으면 끝! 그런데 또 브라탑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끔 브라탑 잘못 입으면 가슴을 제대로 못 받아줘서 가슴이 내기가 되는 이 제품은 시그니처와 동일하게 1.3cm의 패드가 내 가슴에 가장 예쁜 핏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 지금 약간 홈쇼핑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너무 지금 찐텐인데? 아니 뭔 겨울 다 지나가는데 발열 레일을 소개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몸을 촥 포근하게 감싸주니까 추위 많이 타는 저한테는 진짜 너무 필수템이에요. 그리고 발열 레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패션템
아이템으로 입어요. 보시면은 브라 패드가 튀어나오거나 확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차콜이나 블랙 컬러는 브라 패드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다른 레이들은 진짜 내복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나만 봐야 하는? 근데 이 제품은 넥라인도 이렇게 예쁘게 스퀘어로 파져 있어서 입으면은 너무 날씬해 보이고 진짜 우선 예뻐요. 이거 하나 입고 위에 셔츠나 가디건 입어주면 룩 완성. 진짜 더운 한여름 아니고서는 저는 그냥 주구장창 입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따뜻하고 편안한 브라탑 찾는 분들께는 웜터치 브라탑 스퀘어넥 이거는 무조건 쟁이세요. 특히 블랙은 무조건 저거로다가 있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브라들 어떠셨나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인기템도 많아서 사실 제품 셀렉부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육아맘 대표로서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야 하는 그 사명감이 있단 말이죠. 데일리로 입기 편해서 자주 손이 가는 시그니처부터 체형에 맞는 자연스러운 볼륨을 주는 볼륨핏, 그리고 최강 편한 노후쿠와 따뜻하면서도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는 웜터치 브라탑 스퀘어넥까지 애엄마 필수 아이템 4가지 쭉쭉쭉쭉쭉쭉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브라는 사실 각자의 체형이 좀 다른 만큼 원하는 니즈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브라 유목민 자랑이들, 다양한 체형의 브라가 있는 베리씨에서 인생 브라 한번 찾아보세요. 인생 브라. 아, 그리고 브라 살 때 제일 고민이 사이즈잖아요. 저 주변에서도 사이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상품 구매했을 때 도움 되시라고 오늘 제가 입은 제품 사이즈 한번 쫙 정리해 볼게요. 저는 평소 사이즈 80B고 M 사이즈를 주로 입고 윗가슴이 없고 조금 처진 편인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입은 베리씨 제품은 모두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어요. 제가 입어봤을 때 M 사이즈가 맞긴 한데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라서 라지가 편하게 잘 맞더라고요. 브라탑은 제가 평소에 5반 정도 입으니까 라지 X라지로 구매했더니 딱 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었어요. 사실 속옷은 매일 입는 제품이고 내 살에 가장 먼저 닿는 제품이잖아요. 아무거나 막 추천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입어보고 최근에 너무너무 만족한 제품이라 자랑이들도 이 기본을 좀 느껴보셨으면 해가지고 특별 할인 코드도 받아왔어요. 출산 후에 처진 가슴을 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끌어올릴 수는 있으니까 이럴 때 쟁여둬야 합니다. 이제 곧 옷도 가벼워지고 얇아지잖아요. 들뜬 브라 티 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편안함 보장, 핏 보장, 볼륨 보장, 베리씨 브라로 갈아타보세요. 진짜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40대, 50대, 60대 왕언니들도 얼른 오세요. 여기서 끝내면 또 가슴 벅차진 않겠지. 제가 댓글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 가슴이 끌려하는 브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 5분께 베리씨 브라를 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더보기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제 서랍 보면은 진짜 알록달록 하니까 기분 되게 좋거든요. 나를 위한 나만의 브라,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제 그만 브라 정착합시다. 모두 안녕 안녕.